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헛되고 거짓된 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 영원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더욱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과 또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난 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거기까지. 세상이 자꾸 혼란스럽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지금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안보도 위협을 당하고 뭐 세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최악의 그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곳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대로 가다가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번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그 예상을 엎어버리고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줄로 그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막 말을 함부로 막말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놀랐고 온 세계도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히브리서 13장 일제부터 나온 그 말씀대로 그 정치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이집트의 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 그 종노릇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후에 그 민족이 불순종할 때 아수르를 그 분한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고 또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그 예레미야가 말했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많이 죽고 몽땅 그 유다 왕 히스기 유다 왕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쇠고랑이 채워서 바벨론에 끌고 가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마친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대로 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모든 그 우리가 그 아는 그 역사적인 모든 권세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로마를 들어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그 로마가 얼마나 그 강력한 세력으로 통치를 하고,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 로마가 그 다신교 로마가 천주교 로마로 이렇게 바뀔 때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참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런 세력들을 세웠을까? 그때 바울사도가 로마에 보낸 첫 번 편지 중에서 바울사도가 아직 로마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보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로마 권세 그 당시에.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말씀을 했고, 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 그리고 심지어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었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마귀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있잖아요. 타락한 함께 쫓겨난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옥에 쳐넣지 않고 왜 하나님이 풀어놨느냐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런데 마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그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합니다. 아담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되실 리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선과 악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축복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악한 자의 세력 안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과 전쟁과 비참한 일들이 연속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락하실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충만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왜 직접 다스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의문들이 하나씩 풀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 보면은요, 그 아비 야곱이 열두 형제 중에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불에다가 팔아서 저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고 죄 없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또 종노릇하고 또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그 이해 되겠어요? 예?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믿는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종노릇하고 또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 그를 옥중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카이로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요셉이 그 당신들 그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 지난 거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고. 애굽에 재상을 지냈다 그랬다. 재상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임금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임금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라는 네가 다스리라고. 너같이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아주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줘버렸잖아요. 그 권한입니다. 자,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판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예? 형들은 깜짝 놀랐죠. 이제 요셉 말 한마디면 우리 죽었다. 요셉의 말에 원수를 감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당한 대로 말이요, 막 그 종으로 삼든지, 막 감옥에 가두든지 뭐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나를 애굽의 판자는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흉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죠. 예, 형들은 그걸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자들이요 이해를 못한 것만 해요. 나중에 가서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는 가운데서 이제 의문스러운 것들이 하나씩 풀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게 왜 고난이 있느냐? 내 이렇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내게는 왜 이런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아,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가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많은 역경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통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구원받은 사람, 그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편안한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시련과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구나,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면 물론 완전히 그 의문이 풀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일어나는 일들,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국가를 멸망시키버리고 온 땅 바벨론에 잡아갈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다니엘서를.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어떤 데는 엉뚱하게 천한 자에게도 주신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됐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신다. 어떤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고 영광적이 있다가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요즘 말로 미쳐버렸어요. 짐승처럼 됐어요. 들판에 나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 기간 동안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있는 대로 너는 열방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지만은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뭘 계획하고 뭘 하려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지라도 시편 2편이 있는 대로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량하며 민족들이 연합하여 그 허사를 경량하는고 저희가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열방이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허사를 경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려보겠다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롭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올렸잖아요.
언어가 하나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벽돌을 견고하게 역청으로 착착 붙여가지고 탑을 쌓아올리고 우리 이 탑을 대 꼭대기를 하늘까지 닦자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예,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고 봐라. 예,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예.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요, 이 화분에 예, 이제 꽃을 기르는데요, 예, 나무가 이렇게 크는데 보니까 개미가 말이요 팍팍 걸어가서 저들 아파트인 줄 알고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수도 호수를 가져와서 샥 뿌리니까 막 다 빠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내가 분을 바라며 놀래어 제기르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글까지 부수리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 같이 세상을 박살을 내고 예?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방의 돈물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열방의 도모라는 건 열방의 계획을 파하시고 민족들의 모든 사상을 무역해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국제적인 것, 각 나라 일어나는 것, 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마음 속까지 다 아세요. 우리 머리틀도 다 해시는데, 예.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세심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은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실 뿐 아니라 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까지 다 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예,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어째서 저런 사람이, 물론 제가 생각해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며칠씩 지나면서 조금씩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트럼프의 딸들이 이쁘게 생겼잖아요. 보시죠. 예. 그 큰 사위가 유대인인데 예? 그 사위의 부모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살아나온 생존자랍니다. 예. 이스라엘의 사람 한 80%가 트럼프를 지지한대요. 예.
그러면 뭐 좀 눈치채겠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렇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시온의정서는 유대인의 세계 지배 전략 계획서입니다. 말로만 해라.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매년 뭐 항상 할 겁니다. 매년 그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예, 장소로 옮겨가면서 모여서 비밀 회담을 하는데 그걸 빌리버그 회의라고 하는데 비밀 회담입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 절대로 발표를 안 합니다. 극도로 그냥 완전히 비밀로 합니다. 예,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결과적인 것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예? 세계의 하나의 질서, 하나의 정부, 한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착착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 다니면서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것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이방인에 복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복수하느냐,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다스리려고. 지금요 또 하나의 종교 세력이 무시무시한 세력이요, 모슬렘이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모슬렘은요, 예, 그 모하메드가요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그래서 그 무력으로요 이 코란경을 전했어요. 코란경이라는 거 아시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코란경을 좀 읽어봤어요. 참 웃기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걸 여기저기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대도 안 하게 막 끼에 맞춰가지고 성경하고 엉뚱한 거 막 끼에 맞춰. 지금도 자기들 맞게 고쳐나간대, 코란경을. 예. 잊지도 않는 알라신을. 그런데 그 회교 국가가 55 나라입니다. 인구는 지금 18억이 훨씬 넘습니다. 세계 막 뻗어나, 우리나라도 막 모슬렘이 막 들어옵니다. 예. 모스크 사원을 짓고, 그 모슬렘 모스크 있잖아요. 사원을 짓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뭐 대단합니다. 그들의 목표도 있어요. 전 세계를, 예, 모슬렘을 만들겠다. 예. 무섭죠? 예. 하나는 무력으로, 한쪽에는 예, 평화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이 전략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 유대인은 전 세계 다 합쳐봐도 180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예. 그런데 그들의 세력은, 유대인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지고 있는 거 우리가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금부터 예,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올 거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었다. 모든 민족에게 돈을 꾸어줄 게다. 그 이해 안 되지만은 그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그 막강한 경제 힘을 가지고 세계 정치가들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 예,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학살당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 60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이나 미국에 사는 유대인의 숫자가 비슷해요.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다 합치면 약 1800만 명. 그런데 그들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그 목동 다윗이 큰 그 골리앗, 괴물 같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거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으로 나온다. 예.
골리앗이 다윗은 뭐 쫙쫙 찢어 죽일 것처럼 이놈들 아니 요 명량한 놈 봐라 쫙 찢어가지고 공중에 세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예? 감히 하나님을 대항. 다윗 뒤에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을 골리앗이 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한다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이 얘기 하려면 그만 이 얘기 하다 끝나야 돼요. 그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참고로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힐리라는 사람이요, 예? 우리가 힐러리가 되면은 한국도 좀 안보도 전에처럼 이제 미국이 핵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트럼프가 그 선거 유세할 때 보면은요, 미국이 왜 세계 경찰로를 하느냐, 그 막강한 그 국방력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단속해야 된다, 미국을. 불법 이민자들 다 쫓아내야 된다. 멕시칸들이 미국에 한 5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만큼이나 많아요. 미국에 사는 그 멕시칸들이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못 들어오게 벽을 쌓겠다고. 예. 큰 소리 치고, 예. 이제 다 쫓아내고, 우리 일자리, 지금, 값싼 일자리 때문에 다 뺏긴다. 미국 사람들 좀, 경제 어려운데, 우리 이제 살도 단둘이를 해야 된다. 자국 이기주의죠. 그걸 자국 이기주의라 해요. 사람들은 개인이 이기주의잖아요. 좀. 예. 당쳐도 이기주의. 예.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보면 죄송합니다만은요, 뭐, 무슨 당, 무슨 당 있는데, 예, 당, 예, 뭐요, 자기 당의 그 이익, 그걸 위해서, 예, 자기 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무조건적입니다, 보면은요. 예, 저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지, 예, 예, 자기 당의 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세계적으로도요, 보면은요, 뭐, 개인도 그렇고, 뭐, 이기주의, 철저히 전문적 이기주의입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살고 보겠다는 거예요. 예. 영국이 유럽에, 유럽 연방에서 탈퇴한 것도요, 뭐, 영국이 왜, 뭐, 그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느냐,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 영국 대국인데 왜 뭐 27 나라의 의견에 끌려가야 되느냐. 그 잘 알지 못한 사람 그 말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영국이 저거 국민 투표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전 총리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투표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큰 소리 치는 영국이, 예? 예. 이제 EU 탈퇴하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예? 자, 저것도 자국 이기주의로 대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보면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 예. 뭐, 일본이든지, 뭐, 한국이든지, 뭐, 북한하고 싸우든 말든 지들 알아서 하지 뭐. 미국이 그거에 또 책임져야 되냐. 예.
우리가 국방비를 지금 미국에 국방비 지금 미국에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 그게 한 50%는 한국이 분담한다 그래요.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은요. 1년에 우리가 그게 국방 그 분담금 우리가 내는 돈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뉴스 시간에 들은 것이지. 예? 예. 9,5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약 1조 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다 내라, 100% 내라고 해야지. 어렵죠. 그리고 그 우리 말 안 들으면 미군 철수하겠다. 예? 큰 소리 치고. 너들 뭐 핵무기 만들든 말든지 너들 알아서 해. 과거의 그 미국의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대중은 되게 우선 예, 뭐 자기 생각합니다. 자기. 예. 그게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그 배후에 유대인의 세력이 움직였죠. FBI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그 막강합니다. 그리고 뭐 그 맛 그 사위가 이제 백악관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거라는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요. 하여튼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데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도 좀 붙들어 매는 게 좋아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예, 한국은 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요. 뭘 보시겠어요? 나쁜 짓 하는 것만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길이 두 군데 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계 중앙에 이스라엘 딱.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 세계, 예, 1900년 동안 다 흩었다가,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예, 그들이 고난받던 유대인들 다시 모아서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는데,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부터 꼭 68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나라 망한 지, 예,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걸 누가 나라고 했어요? 응?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있을 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디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예. 네 차례, 예, 뭐, 걸프전이까지 다섯 차례 큰 전이 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라고. 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느냐?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에스겔 36장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말하고 저거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쫓겨났냐? 늙고 늙고 꼴 보니까 하나님 죽었는갑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에스겔 3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예, 계신다. 이스라엘은 죄로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하나님이, 예, 다스리신다는 걸.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만 일 보시느냐? 아니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예,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증거하에서 택한 백성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 하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 때, 예, 국가의 3대 요소는 그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토는 하나님이 준비했고, 주권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은 천사들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옛날에, 예, 영국을 중심해서 유럽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그 영국, 뭐 독일도 있고 뭐 곳곳에 있지만은 유럽에서 한바탕 복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도, 18세기, 17세기 초까지 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꺼졌습니다. 어디서 복음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예. 이거는, 예,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미약하고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해요. 예.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이 복음이 저 세계 중앙에서 유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 동쪽에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동쪽 끝이잖아요. 예. 이제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이제. 예.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이 성경이 약 3천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었고, 예? 전 세계 지금 이제 복음이, 예, 다 전해졌습니다.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꺼지 않고 불을 일으키듯이 이제 한바탕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이스라엘에서 세계에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 막판에 가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 한번 복음이 전해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심전력,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해라고 지금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60여 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예? 예,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예, 한국에 지금 202개 교회, 그 해외 교회가 한 430여 개 될 거예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현지 전도인이 많습니다. 하여튼요, 대여진 걸 보면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게 되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예. 구원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고, 예. 그래, 하나님이 눈길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 복음 전인지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을 중심해서. 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우리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예. 우리는 미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예, 하나님이 사람 도우실 때 물론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도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 재건하게 할 때도요, 그 이방 왕을 들어서, 예, 다리오 왕, 예, 뭐 그런 왕들, 파사왕, 다리오, 그런 사람들, 예, 동원해가지고, 예,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예, 지원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도우실지 몰라요. 자, 그러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예.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다. 이스라엘만 지키십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교회가, 예, 백배, 천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다.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거기다 소망을 둘 것도 없어요. 예. 이 혼란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부러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헛되게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애 망했는데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헛된 그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나라도 이제 이 한바탕 지나가면 안정될 겁니다.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전국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기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올바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곡식을 심어놓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알곡이 되게 해야지요. 농사를 심어놓고 씨만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과일을 나무를 심었으면 그 훌륭한 과일이 맺히도록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과일 상자를 하나 제 집에 보냈는데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게 과일 나무가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고 이제 뭐 몇 그루 남았는데 이것도 거름을 많이 줘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 거름을 잘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안 줬더니 나무들이 큰 나무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두 개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맺힌 열매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힘이 없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걸 잘 가꾸지 못하면 그 열매가 못 맺힙니다. 아시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 생겼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 하고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절로 됩니까? 지금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됩니까? 그래도 너무 노력 수고가 희생이 많으니까 이제 알라를 안 낳으려고요. 그것도 이기주의예요. 그렇죠? 편하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대강대강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자동차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막 한국 자동차 그러면요, 이거 얼마 안 가서 고장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차 타 보니까요, 고장이 안 나요. 고장 나라고도 안 나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외제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나라 뭐 전자 기술, 자동차 기술, 뭐 온갖 한국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뭐든지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아시죠? 사람도 태어났다고 저절로 크는 것도 아니고.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모든 게 따듬해져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뭐 저질로 됩니까? 저질로 크고 저질로 주님에서 살고 어림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건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옛 성품도 있고 옛 버릇도 있고 뭐.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해 갑니다. 양육.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점 우리를 양육에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세요.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를 구원 해서 그 영광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행하게, 행하게. 성경 쳐다봅시다. 데살로니가 이제 베드로전서는 붙잡고 잠깐요.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불렀다는 건 죄에서 불러서 구원했다는 말씀이고 자기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저절로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왕자는 왕위에 오를 수 있어요.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받는 교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온 백성을 그 행복을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인품이나 인격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이,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왕자가 뭐 깡패처럼 행동하면 누가 그걸 왕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왕위에 올라갈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십니까? 그게 막강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 거인이고 말이요. 막 저 철병거를 가지고 말이요. 그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떤 사람 자기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순종도 아니면서 도와주시기만 바래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야 하나님 자기 편에서지요. 예.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요. 예? 예, 그 링컨은 북군이잖아요. 그런데 예, 남군에는 막 그 예? 엄청난 그 장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군이 굉장히 그 불리했대요. 예. 막 백악관 가까이 막 대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참모가 하는 말이, 카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겁니다. 링컨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실 겁니다.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예.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리를 집어삼켰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예, 링컨은 한 번 어떤 사람이 그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는데 막 어디서 신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밤중에 무슨 소린가 해서 찾아보니까 링컨이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신음하면서. 예?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그 책 읽어보세요. 예, 그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요. 감동을 받아서 링컨이 훌륭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는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링컨이 예, 남군과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링컨은 노예 해방해야 된다 그러고 남쪽에는 많은 목화 밭이 있고 농사하는데 예, 노예 없으면 흑인 노예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해서 적 반대하는 거예요. 링컨이 안 있으면은 미국이 그때 두 쪽 날 뻔했어요. 응? 아,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정말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기적으로. 예.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 대적이 벌떼처럼 달라들어도요. 예? 예, 원수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전쟁이 일어나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안녕히 가리로다. 응? 왜 하나님 우리 같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은 밖에서 나는 문제가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기 뜻 가운데 살았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같이 계셔요. 예. 베드로전서 1장 아까 읽은 말씀을 조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예. 지난번에 배운 말씀이지만 조금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3절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 긍휼은 불쌍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산 소망을 주셨죠. 예,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아니고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희망사항, 좀 있으면 꺼져버릴 희망사항이에요. 예, 진정한 소망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너희가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문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예,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입니다. 시편 37장에 예, 완전한 자의 길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예, 그 길을 하나님 아신다. 딱 지켜보시오. 그 마지막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 예,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걸 주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소망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 그랬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했지, 예? 그 기업이 없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기까지 뭐 우리를 구원해서, 예? 자, 우리는 소망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그 소망을 향해서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거기다 딱 고정시켜야 돼요. 딴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5절 봅니다.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 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 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뭐냐면은, 예,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이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 구원이요,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예? 영생 얻었다, 예? 하나님의 상속자 됐다, 그 전부 그저 받은 구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점점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돼요. 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막 싸납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세련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점점 변화돼 가다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두 번째 구원. 그 다음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홀연히 변화된다. 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예? 나비도 하늘 날아가듯이 이 몸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혼인이 변화돼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구원, 우리 몸의 구원인데, 첫 번 구원을 신학 용어로는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 함 받았다. 죄인이 의롭다 함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이 모든 것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변화된 거 영화라 그래요. 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응? 그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구원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었나니. 응? 자, 이 거듭난 사람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점점 나아가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우리 나라가 들어가죠.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 믿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응? 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뭐, 타조는 알 낳고 막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들 그 보살핌 안에 있어요. 그 보호요. 사랑과 보살핌 받아요.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같이 계신 걸 믿는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응? 그 안에. 예.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이 세상 혼자 못 살잖아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가족과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혼자서 공부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교 안 가고 혼자서 막 집안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그 공부 되겠어요? 예? 모든 걸 같이 생활 속에 있어야지 배우지요. 예? 성경도 뭐, 예? 문 딱 그려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계속 하루에 뭐, 어떤 사람만 성경 많이 읽었다 하는데, 많이 읽는 거 좋지만은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문고리 그려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고. 되겠어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전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고 거기 가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교회가 행하신 역사,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배운 것은 실제 생활해 봐야 돼요. 시험을 받아보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도 받아보고 형제 자매하고 부닥쳐 보기도 하고 자기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게 시행착오도 생기고 또 잘못한 거 돌이키기도 하고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점점 거기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생활 속에 뭔가 배우면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족. 가족 안에 날 넣어뒀어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같이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실감납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하였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겠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리신 선한 목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기르는 어린 양들 한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안에 보호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주님과 함께하는 혼자서가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거는 펠로십이라 하죠. 교제, 사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친구, 뭐 동창생, 고향 친구, 같이 사업하는 사람, 술 친구, 뭐 서로 뭐 잡다한 소리 하기 좋아하는 그 너저런 친구들 많이 있었죠.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다 끌어버려요 그거.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정없이 끌어버려요. 이제 구원받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줄 수 있는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얼마나 멋있는 소리예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합해서 주님의 몸.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가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떠나면 안 돼요. 양떼가 물이 떠나면 안 돼요. 목자 물이 안에 있어야 목자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요.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말씀과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고 행하시나니. 고린도서 6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같이 계셔.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 보호를 받으려면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예,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대로.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세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하게 세련되게 멀지 않아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말해요. 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그냥 예? 허공을 치는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무리 중에도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도 계셔요. 각 사람 몸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구원받고 나면은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죄사했다는 알아요. 저도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영원히 죄사했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씀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죄 때문에 항상 울고 고민하고 거의 1900여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오고 문상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예.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걸 알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정말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죠. 이제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내 죄가 영원히 사하신 거. 그게 확실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성령 믿으면 그게 구원이잖아. 그거 믿을 때 거듭났잖아. 그거 믿을 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영생 얻었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 어?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하여서 무슨 해서 받았느냐 듣고 믿으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이 계시구나.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깨닫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 계신가? 이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그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것도 놀랍고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이 천한 육체 속에 계신다. 안 믿어지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 그 옛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말씀으로 믿잖아요. 우리는 말씀 믿지 못 믿어요. 은혜가 나자마자 자기 속에 간이 있는지 콩팥인지 심장인지 모르죠.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예, 인체학을 쭉 배우다가 어? 내 안에 심장도 있고 하루에 마음, 어? 10만 번 이상 뛰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뭐 별것 다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처럼 구원받자마자 아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 성령이 계셔. 이 몸도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자,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기셨고 내게 아닙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예?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응? 내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뭘 할 자유도 없고 어? 예. 내가 살든 죽든지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예. 자기가 뭘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어디 멀리 가서 살고 싶으면 살 그 멀리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치 아프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주의 뜻이면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우리 살기 좋은 나라에 이민 가고 싶어도 주의 뜻인지 아닌지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거기 가서 뭐 예? 무슨 왕위를 준다 해도 가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해요. 예?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는 게 도둑이지 뭐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 이제. 주님의 것은 주님이 간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예? 우리 물질도 내 것이 아니죠. 이 몸이 주님 것인데 이 물질은 내 겁니까? 예? 내가 수고해서 돈 얼마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참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하네. 예. 헌금이 뭐예요? 이 헌신함 있잖아요. 몸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헌신이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영적 예배라. 이 몸을 가지고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산제사잖아요. 예? 우리 물질은 어때요? 이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한 거, 그래서 얻어진 거 얼마? 거기 예수의 피가 발려 있어요. 예. 거기 중에 내가 써야 될 것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이 있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쓸 것이 있어요. 예? 그걸 구비를 잘해야 돼요. 예. 생선 한 마리 사면은 며느리가 탁 토막을 내가지고 굽어가지고 대가리는 남편 주고 꽁지는 시아버지 드리고 중간 토막은 내 먹고 그건 분배를 잘못한 게 큰일 나요. 그러면 시아버지 말이야. 야 중간 토막은 누가 먹냐? 어쩌면 뭐라 할래요?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것, 작은 것 우리가 사용하고 분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그 내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효한 자는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물질을 작은 게라고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작은 게 아니라 커요. 사람 마음은 막 그 물질이 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새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 예. 여러분들 가진 물질을 정말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주일마다요. 그 헌금 통계 딱 가지고 오면은 오늘 11조 얼마, 그 다음에 예, 선교회비 얼마, 세계 선교 헌금 얼마, 주일 헌금 얼마, 봉투가 나와요. 봉투, 주일 헌금 봉투가 몇 개. 봉투 수로, 야, 그러면, 예, 하여튼 크든 작든 매주, 매주 주일 헌금을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 주일에 모이는 수요가 막, 한 성인이 한 3,0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뭐 저쪽에도 많이 모여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만 원씩만 해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매주. 자, 그런데 매주, 제가 어떤 집에 가니까요. 아예 주일 헌금 봉투를요, 현관에 나가기 전에 딱 묶어놨더라고요. 사진하고 같이 묶어놔요. 자기 가족 사진하고 딱 보면, 오늘 주일 헌금. 딱 넣어가지고 성경책 카피에다 딱 꼽아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예. 좀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구약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네게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 작은 마음이라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줘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주고, 그거는 100%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붕붕 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막 말발 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요. 예,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요, 그 주하고 몇 주 가는 나와요. 헌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가보면, 아, 목사님 그 설교하러 와서는요 주일 헌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좋은 현상 있죠. 근데 몇 주 지나고 나면 도로 쪼르륵 줄어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꼭 해야 되려면 끈질기 해야 되잖아요. 끈질기. 예. 제가 개인적으로요, 뭐, 이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하고 뭐하고 이제 몇 가지. 그걸 잊어버릴까봐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의사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의사 처방이 새로 나오기 전에는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제가 딱 일어나서, 예, 그걸 제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약을.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있더라고. 예, 맡으면 또 오늘 아침에도 잊어버려요. 꼭 필요한 것은 매일. 예, 우리 건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예, 내가 할 일은 꼭꼭 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 로마서 11장,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하나하나 그 전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온갖 일을 다 하고 열심히 하고 막, 예? 그 당연히 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는 마음 내키면 하고 막 시간 있으면 하고 막 안 하면 싫으면 안 하고. 아니, 그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입니까? 그게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께 잘 보이면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성경 읽고 오늘 또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잠깐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예? 왜 이리 있을까? 예?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예.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응?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그 믿음의 시련입니다. 예. 금이 처음부터 순금이 없습니다. 예. 금광에서 금을 캐내면은요 온갖 불순물이 꽉 박혀있죠. 그걸 용광로 속에 집어서 넣어가지고 녹여요. 끄잡아내서 또 불순물이 나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제가 순금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응?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믿기는 믿는데 불순물이 많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그렇죠? 그걸 찢기를 제거하는 일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예.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예.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예, 정금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많은 사람 중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어린 아이가 너무 많아. 오래된 어린 아이 많아. 시간이 흐른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 자라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점점 자라고, 예?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예? 불로 연단도 없어질 금보다 그건 아무리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서 연단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자,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어요. 이 강단에 서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설교 들으신 분은 왜 시간이 이렇게 길지요? 그럽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예. 예, 말씀 듣는 거 시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 외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주일 헌금 좀 꼭 하실랍니까? 예, 얼마가 됐든지 마음을 바치는 게 중요해요. 좀 그 작은 일부터 열심히 좀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을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부터 싫어해요. 그러나 너무 안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예,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작년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110억이 넘게 들었어요. 110억. 예? 금년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헌금 세계 선교 헌금, 후원 헌금 이런 거 해서 모자래요. 좀 모자래. 그래서 열심히 좀 힘을 다해서 저도 매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주 하려고. 뭐 제가 무슨 돈이 또 뭐 별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헌금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요, 매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스스로 인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